안녕하세요. 피켈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803 갓바이에 왔습니다. 저기가 50 저기가 506 저희는 현재 여기에서 갓바이 등산로를 해서 올라갈 겁니다. 갓바이 2km 아시죠? 오늘은 대구에 있는 803 갓바이를 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갓바이는 제가 어릴 때 한번 가본 것 같고, 이렇게 다 크고 난 다음에는 진짜 오랜만에 갑니다. 갓바이에는 올라갈 때는 앞으로 가는 길과 뒷길로 가는 길이 있고, 뒷길로 갈 경우에는 좀 다소 좀 편안한 길이 있다고 들었고, 앞길에는 계단이 엄청나게 많은 있다고 하죠. 1365계단 1년 365일 올라오라고.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시죠? 오늘 또 저의 등산 파트너는 저희 매형과 함께 합니다. 여기서 1.8km 정도 올라가면 갓바이에 도착합니다. 여기 이렇게 먼지 털이게 됐습니다. 갓바이 올라갈 때 제가 비포장된 흙길로 된 등산로를 걸어갈 수 있고, 저처럼 이렇게 포장된 길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산행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났고요, 계속 이렇게 임덕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는 해가 가려져 있어서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저 좀 넘어가면 해가 아마 비칠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광덕사라는 작은 암자를 지나게 됩니다. 갓바이까지는 1.1km. 관암사 용궁, 여기가 관암사입니다. 관암사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계단길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계단길. 계단, 이거를 실물로 보게 되더니 이제 시작인데 언제 다 올라가지? 엄청 많네. 아이고야, 오늘 막 허벅지가 단단해져서 돌아갈 겁니다. 갓바이까지 600m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km 정도 했는데 600m면 거의 다 올라온 거지 뭐. 여기 시작할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1365 계단 중에서 보니까 401 계단을 통과했고, 계단이 이렇게 많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4분의 1 걸었습니다. 오늘 아마 영상은 이렇게 돌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많을 겁니다. 우리 매형 잘 올라갑니다. 촬영 시작한 지 36분 정도 경과되었고요. 이쯤 오니까 계단이 폭도 좀 줄어들고 또 경사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한 780 계단 정도 올라왔고요. 반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가로등이 있거든요. 이 가로등 있는 거 봐서는 이 갓바위는 야간 산행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850계단 정도 올라왔을 겁니다. 500계단만 더 올라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갓바위에 도착합니다. 오늘 허벅지 펌핑 제대로. 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이제 길이 나눠지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비로봉까지 8km를 가야 됩니다. 저희는 비로봉 가지 않고 갓바위 방면으로 80m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 올라왔다. 평일에도 갓바위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갓바위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염원을 모아서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기도를 잘 들어준다는 산 정상의 갓바위 부처입니다. 정식 명칭은 팔공산 감봉 속초 열의 좌상입니다. 갓바위에는 수능 기간이 되면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곳을 찾으러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갓바위 주변 전망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